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오늘은 또 한 번 두 명의 대형 FA가 계약 소식을 알렸는데요. 먼저 두산의 김재환 선수는 4년 115억에 잔류에 성공했으며 LG의 김현수 선수는 4플러스 2년 115억에 역시 잔류에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올 시즌 FA 시장 중 가장 핫했던 외야수 부분은 손아섭 선수를 제외하고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롯데의 외야를 생각한다면 롯데가 외부 FA로 외야수를 노릴 만한 이유는 충분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롯데는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아직 대형 FA들도 아닌 내부 FA들 소식조차 안 들리고 있을 정도로 조용한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 피터스 영입 소식 이후로 오피셜은 오늘 뜬 서튼 감독과의 연장 계약 오피셜 뿐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왜 롯데가 조용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최재훈을 잔류시킨 하나는 FA 시장 철수를 확정지었는데요. 그리고 키움은 FA 시장은 아니지만 푸이그에 이어 빅리그 151승에 산타니 같은 거물급 투수에게도 오퍼를 넣어보며 화끈한 행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을 제외한 다른 팀들은 FA 시장에서 오퍼도 넣어봤다는 소식도 들리고 이번 주에 수많은 이적과 잔류 소식을 전하며 스토브리그를 더욱 달구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철수도 아니면서 조용한 두 팀이 있습니다. 바로 KT와 롯데였는데요. 두 팀 모두 내부 FA가 둘 이상 있고 계약 소식 없이 조용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차이는 크죠. KT는 우승이라도 했지, 롯데는? 올해 우승을 한 KT는 내부 FA만 잡아도 전력이 유지가 되는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8위를 기록했던 올 시즌의 롯데는 전혀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죠. 롯데는 올 시즌 초반 10위로 출발했지만 중후반기 감독 교체와 함께 반등의 시작을 알리며 후반기 승률 상위권에 랭크되며 가을 야구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내년을 기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후반기의 롯데를 보면 확실한 힘이 생긴 걸 느끼게 해줬기에 여기서 기존 전력에 플러스되는 어느 정도의 전력 보강만 된다면 상위 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보였는데요. 그렇기에 작년부터 윈나우를 외쳤듯이 올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롯데가 승부를 걸어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소식이 없어도 천천히 롯데의 행보를 기다려왔는데요. 하지만 지금 롯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두 명의 계약이 완료되며 문제가 많던 롯데 외야에 대한 보강은 피터스가 끝이었고 손아섭은 여전히 잔류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백정현이 있었지만 결국은 잔류 계약을 했고 혹시나는 양현종도 애초에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다시 기아와 협상 분위기가 형성되며 사실상 롯데의 투수진 보강은 당장의 활약은 기대하기가 힘든 이동원이 끝이었습니다. 물론 트레이드라는 방안이 있지만 트레이드는 그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요소도 생각해야 하기에 한번 질러서 최선의 전력 보강을 하기엔 FA가 최고였지만 그 FA 시장에서 롯데는 사실상 보강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원에서 외부 FA는 해봤자 강민호 정도가 끝이고 내부 FA도 제대로 못 잡아놨기에 올 시즌 FA 시장에서 롯데의 전력은 잘해봤자 유지 혹은 마이너스까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팀 내 있는 자원으로 비비면서 내후년을 준비한다던가 그런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 빠지면 얘 키워서 쓰면 된다는 식으로 매년 하듯이 위로만 하는 것은 지금의 롯데가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육성을 못해서 여전히 포순환으로 허덕이고 있는 게 지금의 롯데고 키워서 쓰면 된다는 그 의도 역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if일 뿐입니다. 그리고 롯데는 올겨울을 시작할 때 안정인 마차도를 버리며 모험을 택했었습니다. 더 나은 성적을 위해 마차도를 버리며 성적을 위한 모험을 선택하면서 뭔가 강한 의지를 내비추며 겨울을 시작했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FA 시장이 시작되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시간만 흐르더니 이제는 오히려 전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지킬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며 보강을 해도 모자랄 판에 마이너스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지금 추구하는 팀의 방향성이 윈나우인지 리빌딩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롯데 프런트의 생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길을 모으다가 내년에 터뜨리며 우승을 노린다던가 팀의 생각이 따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롯데가 올 시즌 후반기에 보여준 걸 생각한다면 올 시즌 롯데는 FA 시장에서 내부 FA들을 빠르게 잡아내고 취약 포지션인 포수나 외야의 외부 FA들 쪽에도 적극적으로 덤볐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내년 롯데가 올해보다 좋은 성적을 낼 거란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데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 스토브리그는 진행 중이기에 제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며 전력 보강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부에 있는 if들이 정말 한 번에
잘 터진다던가 라는 행복회로를 돌릴 수도 있죠. 그렇기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FA 시장에서 롯데의 모습이 상당히 아쉽지만 남은 내부 FA 두 명이라도 꼭 잡으며 겨울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롯데의 행보에 대한 제 견해를 조금 말해봤는데요. 이건 단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알아주시고 반대되는 의견도 있으며 다양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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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화이팅!